쉬운 단어야, 쉬운 단어. 루즈 아니야, 루즈 아니야. 루즈 아니야, 루즈 아니야. 자, 모르겠어? 인수. 자, 야, 이거 답 알려줄게, 답 알려줄게. 저도요. 저도 하나만 주세요. 와, 나 왜 루저를 이거 저희야. 일단 보편 하나씩 가져가고. 아, 얘는 진짜 루저야. 야, 나눠줘, 나눠줘. 와, 이거 맞을 사람. 야, 근데 이제 문제 맞춰봐, 문제 번지. 문제 맞춰볼 사람. 문제 맞춰볼 사람. 블루. 뜻을 말하는 거. 뜻을 말하는 거. 파란색. 너 몇 학년이야? 6학년. 6학년? 이거 뭐야? 서브웨어. 인기 많다. 오, 중학교 거 통과. 고등학교 거? 우와. 영화학원 어디 다녀? 넥스킨이라고 있어요. 있어? 근데 뭐야? 고등학교 2학년 거. 비교하더라고. 비교. 와. 넌 너무 너만의 세상에 갇혀 있어. 라이크 파라독스. 자. 아, 이게 퀴즈 내주는 거야? 건축. 오, 잘했어. 과제. 뭐 하는 거예요? 자, 맞춰볼 때 뭐야? 이렇게 하고. 맞춰봐. 뜻이 뭐야? 뜻. 파랑색. 파랑색 아니에요? 맞아. 유명한. 그거 나갈지. 고등학교 거. 이거요? 목적지 아니에요? 몇 학년이야? 저 6학년이요. 초 6인데 고등학교 거 바로 맞히네. 자, 고등학교 2학년 거. 저 이건 몰라요. 이거 뭐랬어? 컴페어? 아, 이거 비교하다. 맞았어. 자, 고등학교 3학년 거. 아키텍트 하면. 아는데. 본 적 있지? 건축물이요? 아, 하나 더 맞춰. 맞추... 어? 그리고 아니. 이거 좀 어렵지. 인벤토리는 디테일. 디테일이다. 내가 디테일이 안 나네요. 아이고, 모르겠어. 네. 자, 그래도 많이 맞췄으니까 이거 줄게. 봐봐, 이거 혹시 안 되면은 이거 사진 찍어서 이거 시위에서 먹을 거 사 먹어. 오네. 3,000원 구독. 안녕. 다음에 또 올게. 네, 10m도 안 되는 거리에 가까이 있는 거. 맞아, 저 뒤집어 있던 거. 뭐라고 할까? 잘 맞추네. 저기다 보니까. 와, 이제 상품이 다 떨어졌어. 상품이 다 떨어졌어. 야, 생각 없냐? 얘들아, 이거 맞춰볼 사람. 그래. 자, 이거 맞추면 볼펜 줄게. 맞춰보세요. 진짜요? 노랑이요. 노랑이야? 파란 블루인데? 네, 파랑인데요? 노랑. 야, 블루 뜻이 뭐야, 블루? 아, 파랑이요. 파란색이요. 파랑이잖아. 자, 이거 뭐야? 보라색. 보라색? 유명한. 그렇지. 야, 뜻을 받아야지, 뜻을. 아, 토토, 이런, 손이 가려져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거. 아, 흑적지. 오, 잘한다. 야, 먼저 비교하라! 영화학은 어디 다녀? 영화학은 어디 다녀? 저는 그 이제 쌈포 다닐 거예요. 쌈포? 너는? 저는 환경학원인가 거기요. 환경학원인가? 다닌 거 맞아? 너는? 저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잘해? 자, 고등학교 3학년 거? 네? 아키텍처. 잠깐, 이게 고고학 아니고요. 아키텍처. 나 이거 알았는데. 아, 엄마 찬스. 엄마 찬스? 아키텍처? 엄마가 화내는 거 아니야? 뭐야? 자, 일단 감사합니다. 이거 건축술이잖아, 건축술. 작품이라고 해요. 아, 네. 이거는 모르지. 이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뭐야? 이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인벤토리. 인벤토리. 이거 뭐예요? 이거 발명품. 그거는 인벤트지. 아. 이거 목록이야, 목록. 고등학교 3학년 거야. 근데 이거 맞춘 사람 있냐? 천재다. 이거 맞춘 사람. LS? 추론 퀴즈. 추론 퀴즈. 이게 뭐예요? 쉬운 단어야, 쉬운 단어. 얘네 오늘 보통 공부하고 온 거야. 아, 레슨. 오! 와! 근데 이거 볼펜 뭐야? 거는 야, 근데 오늘 귀엽네. 선생님 상품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상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나요. 다음에 하자. 다음에. 안녕. 상품이 다 떨어져가지고. 와, 그냥 고등학교 거는 그냥 쓱 맞춰. 5, 6학년 애들. 고등학교 거는 그냥 쓱 맞춰버리고 5, 6학년 애들은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거까지는 그냥 다 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후기는 애들이 너무 잘 맞춰서 문제 내기가 두렵다. 선물이 금방 떨어져 준비한 선물이. 그러면 하지도 못하고 그냥 선물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 아이들
문제 내기가 조금 그렇고. 그리고 뭐 외국 갔다 외국에서 뭐 살다 온 애들 영어 학원 다 잘 다니고 영 단어에 친해가면 영어 단어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특별히 잘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한 2, 3학년 필수 단어까지는 아는 아이들이 많고 고3 EBS 단어 아주 수준 높은 거 네, 그런 건 좀 모르고 그 정도 같아요. 오늘의 총평이었습니다.